네, 벌써 11월이네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추위를 굉장히 잘 타는데, 겨울이 왔어요. 네. 오지 말아야 될 겨울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잠시만요. 네. 자, 벌써 이제 환절기 때 이제 감기 많이 걸리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추위가 갑자기 또 와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늘 네,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 또 들어오셨군요. 네, 지금 이제 감기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추워가지고 지금 겉옷을 입고 좀 시작을 할 텐데, 이제 하다가 좀 덥게 되면 겉옷을 벗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하체 운동 진행을 했고요. 네, 오늘은 등 운동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 운동 이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자세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이제 운동 이제 등 운동 하시면서도 좀 자세가 잘안 나왔다, 아니면 좀 나는 여기서 자극이 좀잘안 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오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적인 피규어 선수님,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피규어 선수 조은진 선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으나 튕기시더라고요, 한번 지금. 그래서 굉장히 비싼 분이라 모시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밥을 사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꼭 다음 주에는 모시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그렇게 쫄랐는데 엄청 뛰기셔가지고 오늘 제가 일단은 왔고요, 혼자. 다음 주에는 꼭 제가 한주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러브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등 운동, 네, 김은영님. 등 운동 오늘 좀 들어갈 건데, 저번에 처음에 이제 등 운동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랫풀다운이랑 이제 뭐 티바로우, 이제 시트드로우나 일단은 벤트오버로우 자세, 원암 덤벨로우 자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제 비슷하게 자세 좀 들어가시면서 일단 이제 케이블 이용해서 하는 자세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벨, 덤벨로우 저번에는 제가 이제 좀 다른 형식으로 제가 평소에 하는 방법 중에 조금 이제 자극이 좀잘안 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고립성 운동으로 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원암 덤벨로우도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먼저 이제 저쪽으로 이동해서 바벨을 이용해서 데드리프트 자세부터 들어가고 벤트 오버로우 자세까지 바벨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동작을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전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죠. 그래서 등을 이제 중량을 우리가 무거운 걸 들기 위한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고 버티는 자세에서 전체적인 몸통에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세,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일단은 힘을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느냐가 또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데드리프트 진행하실 때 제일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허리를 쓴다든지 허리에 너무 부담이 가게 자세를 취하시게 되면 이제 중량을 드는 데 있어서 허리가 다치실 염려도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코어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받쳐져, 기본적인 힘이 받쳐져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일단 중량을 들었을 때도 일단은 이제 허리라든지 배에 힘이 풀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제 하체를 지탱을 하고 있죠. 지지하고 있는 하체 역시나 힘이 풀리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자세를 일단은 보시고서 일단 이제 무게를 한번 조금씩 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데드리프트 진행하실 때 일단은 이제 발 넓이는 이제 골반 넓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벌리시고요. 그러시고 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제 견갑대를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깨가 이런 식으로 풀려 계시는 게 아니라 중량을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에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 견갑대를 딱 잡아놓고 마찬가지로 허리를 꺾는 자세가 아니라 가슴을 세우는 자세입니다. 이제 허리를 세워놓고 자 그대로 골반을 바로 두고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가 준비 자세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데드리프트는 저번 주에 이제 스티프 진행하실 때와 조금 다르게 무릎을 조금 더 굽혀서 진행을 하실 거고 중심 자체를 또한 이제 바닥 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진행을 하실 건데 자 힙을 뒤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엉덩이를 늘리는 느낌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셔서 다시 관략근 조이고 힙을 안으로 조여줍니다. 다시 그대로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대로 쭉 중심을 앞쪽으로 내려가 주시고 다시 올라와 주시는 자세. 이때 이제 올라오셨을 때 이제 허리로 간혹 이제 허리 부담을 많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로 내려간다든지 올라오셨을 때 허리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배에 힘을 풀었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허리를 너무 꺾는 자세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늘리면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면서 몸을 다시 반듯하게 세우는 자세예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바벨 자체는 다리에서 가깝게 스치면서 내려가실 거고 몸통 자체가 많이 휘는 자세가 아니라 코어를 딱 잡아놓고 배에 힘을 같이 주는 자세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 자세 이제 데드리프트는 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스킬이 조금씩 틀리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컨벤션이 있고 루마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의 좀 앉는 자세가 조금 더 가까워요.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체를 많이 숙이기보다는 앉는 자세에서 조금 이제 거의 정확하게 여기 이제 역도 있죠. 좀 이제 무게를 바닥에서 이제 드러내는 동작에서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신데 루마니안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래서 루마니안 같은 경우에는 힙을 뒤로 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뒤쪽 햄스트링 운동할 때랑 다르게 무릎을 조금 더 구부리실 거고 골반 자체를 뒤쪽으로 미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햄스트링 진행할 때는 여기서 보폭만 조금 좁히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엉덩이를 밀기보다는 제가 저번 주에 허벅지를 뒤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골반 자체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 햄스트링이 쭉 당기면서 내려가 주실 거라고. 근데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 이제 등 운동 이제 루마니안 같은 경우에는 보폭을 조금 이제 어깨 넓이로 쓰신 상태에서 이제 힙을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늘려주면서 등을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쭉 자세는 비슷하게 나오시죠?
다시 이렇게 무릎을 이제 덜 굽히실수록 뒤쪽 허벅지가 조금 당기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뒤태가 조금 뒤쪽이 당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해서 그래요. 그래서 뒤쪽 허벅지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고 짧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진행하실 때 뒤쪽에도 조금 이제 자극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뭘 하셔야 될까요?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앉아서 조금 이제 서서나 앉아서 뒤쪽 햄스트링을 먼저 스트레칭을 쭉 해주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준비 운동이시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중량 들은 운동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몸을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하시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윤성님께서 데드리프트 종류가 네 그래서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제 스티프가 있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요 두 가지 차이는 하체에 중점을 두느냐 상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실 때 내가 오늘은 상체 중심의 운동인지 하체 중심의 운동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는 틀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하체 중심 중심이면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뒤쪽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상체 중심이다 그러면 등 운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일단은 지금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진행하시면서 일단은 이제 상체에 조금 더 힘을 더 쓰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죠. 자 일단 무게를 한번 그러면 조금씩 한번 껴볼 텐데요. 자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10kg 10kg 한번 껴볼까요? 항상 무게를 처음에 드러낼 때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드러낼 때와 내려놓을 때 항상 허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들어주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이제 구부정한 상태에서 무게를 드시는 게 아니라 조금 가까이 쓰신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자세 잘 보셨나요? 네. 일단은 데드리프트는 상체 힘만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게 루마니안이고요. 그래서 하체 힘이 좀 잘 받쳐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힙, 골반 쪽. 그래서 숨 좀 돌릴게요. 일단은 지금 동작을 진행을 하실 때 무게가 더 들어갔을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데드리프트는 무게가 좀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힘이 좀 느껴지시는 건데요. 제가 아까 다시 처음에 설명해드렸듯이 견갑대 자체가 풀리면 안 돼요. 네. 내려가실 때 자세를 낮추면서 내려가실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견갑대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계속. 근데 여기서 어깨가 풀리지 않죠. 자 내려갔을 때 어깨가 이렇게 풀린다거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등이 말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앞쪽으로 이제 위로 세워주신 상태에서 허리는 꺾지 말고 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견갑대 고정시켜 놓고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내려가십니다. 올라오셔서 힙을 같이 조이시고요. 관략근에 힘 같이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세, 지금 데드리프트 자세 한번 보여드렸고, 벤트오버로 자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무게를 다시 빼고. 제 데드리프트 자세가 어느 정도 좀 훌륭하게 잘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벤트오버로 자세도 좀 어렵지 않게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이제 데드리프트 자세로 내려간 상태에서 고립을 시켜놓고 그대로 이제 상부 쪽으로 이제 당기면서 이제 동작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먼저 그립을 잡으실 때에는 내가 이제 발의 간격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그립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 너무 어깨 넓이보다는 살짝 이제 허벅지 바로 바깥쪽으로 그립을 넓게 잡으실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아까 동일하게 이제 데드리프트 자세로 한번 바닥 쪽으로 낮추면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골반을 따라서, 그대로 허벅지를 따라서 골반 쪽으로 바벨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바벨을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운동을 하실 때 근육에 힘을 제일 이제 잘 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먼저 힘을 주시는 게 손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등에서부터 힘을 주면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에 힘을 줘놓고 거기서 이제 광배부터 힘을 주면서 당기는 느낌으로 가시면 많이 굳이 뒤로 안 당기셔도 이미 처음부터 긴장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 이제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저정 수축까지 해주고 그리고 그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완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자세. 지금 제가 일단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체가 들썩이면서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하실 때. 네. 네. 아, 예. 일단은 진행을 하실 때 벤트오버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일단 너무 견갑대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조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주는 이제 광배근 운동이기 때문에 광배에 힘을 주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너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는 광배에서부터 힘을 주면서 당기는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셔야 될 거고, 광배에 힘을 어느 정도 주실 줄 아셨을 때 그때 마지막에 능형 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견갑대 안쪽으로 힘을 더 마지막까지 조여주시면 그게 조금 이제 마무리가 더 좋으실 거고요. 진행을 하실 때 이제 골반 자체 흔들리시면 안 되죠. 제가 당기면서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무게가 굳이 무겁지 않으신데 이제 굳이 이렇게 다 자세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또한 골반은 가만히 있는데 상체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치팅은 하셔도 이제 어쨌든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진행을 하셔야 될 자세는 최대한 이제 움직이자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근육의 힘을 제대로 이용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네. 저는 센터 대표는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고요, 그냥. 네. 무게를 늘려나가는 거는 어쨌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무게가 운동이 별로 안 된다 싶으실 때 그때 이제 세트를 반복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세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무게가 올라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볍게 느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무게를 늘려가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네, 다시 자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다음 동작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이 동작 진행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고개를 너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실 때 바벨을 들었는데 동작을 진행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서 진행을 하시면 어디 힘들어가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목에 긴장이 좀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동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팔에 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목에 긴장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진행을 하실 때 턱을 조금 이제 당겨놓은 상태에서 뒷목을 좀 늘려놓고 견갑대 자체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광배부터 힘을 주면서 당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설명이 나중에 제 방송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이제 방송 보시면서 좀 따라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립 간격은 이제 로우 진행을 하실 때 이제 보폭을 제가 이제 골반 넓이로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너무 어깨 넓이가 아니라 내 허벅지 바깥쪽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덩치가 크시고 이제 근육이 좀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광배가 더 넓어지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립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동작 자체가 유연하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상적인 그립은 내 허벅지 바로 바깥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립을 또한은 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조금씩 틀려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좁게 잡고 로우를 진행하기도 하고 넓게 잡고 물론 로우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디를 중점을 두고 이제 근육을 발달시킬 것이냐 이게 조금 틀려지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덤벨 로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여기서 진행할까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등 운동 진행을 했을 때에는 제가 낮은 무게로 이제 고립성 운동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자세를 낮추신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으로 광배를 이제 조이는 그런 운동을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덤벨 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은진 선수님께서 제가 운동하는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다음에 언니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한 언니의 스킬대로 운동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벤치에 먼저 이제 받치는 자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상체가 벤치 자체가 일단은 플랫하기 때문에 이제 자세 자체가 많이 낮춰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 자세가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낌을 또한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하면서도 자꾸 내가 등에다 힘을 잘 못 주겠고 이 운동하면서 이제 벤트오버로 자세보다도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무게를 들기 전에 먼저 진행을 할 때 이제 팔꿈치에 손을 조금 터치를 하고 제 손을 미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한번 뒤로 밀어내봐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지도를 하는 편인데 팔꿈치를 뭐 대부분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옆구리에 붙여서 올리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동작 자체를 이게 어제 중량을 잡고서 어쨌든 위로 수직으로 올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올렸을 때 팔로 이런 그냥 이런 식으로 저처럼 팔로 진행을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등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의 근육이 움직여져야 되고 등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맨손으로 진행을 해도 여기서 그대로 중심을 가운데다 잡아놓고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등을 조이면서 다시 천천히 이완 그대로 다시 등 조이면서 쭉 앞쪽으로 이완 다시 수축해주고 다시 이완. 지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린 대로 팔로 움직였을 때와 등으로 움직였을 때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들었을 때 팔을 당기면서 중량을 당겼을 때 상체를 너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고립된 상태에서 그대로 배는 지면에 이제 수평을 놔두시고 그대로 이제 당기면서 등을 조였다가 다시 그대로 이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실 거예요. 자, 자세 한번 다시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가 이제 외국인분들도 많이 좀 보셔서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스페인어인가 봐요. 네. 자, 여기서 다시 배에 지면 이제 평행해 두시고 몸을 반듯하게 수평을 놔두신 상태에서 몸을 들썩이지 않은 상태 거기서 그대로 힘은 팔의 시작이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 그립에서 시작되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부터 밀어내면서 견갑대 잡아놓고 광배를 조이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조은진 선수님께서 자세가 좋다며 칭찬을 좀 해주셨는데 자세 좋나요 언니?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붙여넣기 네. 자세가 이제 오른쪽 왼쪽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팔을 이용하지만 팔이 중점인 운동이 아니라 등 운동이시기 때문에 등 근육이 잘 쓰여야 돼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제가 사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네. 이제 로우 진행, 네. 네, 그래서 이승민님, 이제 등급 덤벨로 진행하실 때, 이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완전히 풀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근육 운동의 제일 중요한 점은 수축 이완 반복을 하실 때 최대한 이제 근육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완하고 수축하고 반복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너무 이완을 안 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근육의 길이를 좀 잘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거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이제 근육이 긴장이 풀리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수축보다는 이완할 때 힘을 잘 주시고 버티시는 게 제일 중요해서 운동을 진행을 하실 때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실 때 최대한 잘 버티면서 동작을 반복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자세 두 번째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 하시는 거 이제 덤벨 로우입니다. 식으로 네. 지금 이제 자세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좌우 이제 10회씩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네. 이제 오늘도 현우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이름이 다. 막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네요. 자, 일단은 네, 조은진 선수님께서 원핸드로는 자극을 못 느껴서 인클라인 벤치 이용해 투핸드로 하는데 좀 자극점이 틀려지나요? 일단은 이제 원핸드로 진행을 했을 때 자세를 계속 못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벤트오버로 자세를 진행하실 때 훨씬 더 자극이 잘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원암도별로 할 때 이제 바닥으로 완전히 이제 자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끌어올리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뱀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제 팔에 힘이 조금 더 많이 이용이 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한 근육에 등 근육에 힘을 잘 못 주시는 분들, 근데 이제 워낙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개인마다 조금 이제 운동이 더 잘 되는 운동 동작들이 조금 따로 있겠죠.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굳이 내가 이게 운동이 잘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너무 고집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내가 운동이 조금 더 잘 되는 자세가 따로 있으시다 하실 경우에는 그걸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네. 네. 갑자기 결혼 얘기가 왜 나왔죠? 네. 네, 인스타그램 보시고서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네.
네, 결혼은 아직 모르겠고요. 네, 뭐 언젠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이제 연애 중입니다. 네. 김문익님께서 못 보던 사이 하체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언제 보시고 저를 안 보셨지? 그래서 제가 사실 8월 아놀드 클래식 대회 끝나고서 지금 조금 지방이 좀 낀 상태라 하체가 완전히 좋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오늘 회색 바지를 좀 입어서 그런가? 좋아 보여요 하체? 네, 다음에 좀 반바지를 한번 입어봐야겠네요. 네. 네. 결혼식 때 이제 조은지 선수님께서 찬조 공연을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네.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거 캡처해 놔야 되겠네, 안 되겠네. 네. 네. 자, 일단은 네. 너무 이제 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 운동 방송이기 때문에 다시 운동으로 돌아가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처음에 이제 데드리프트 자세, 벤트 오버로우, 그 다음에 원앤 덤벨로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케이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외국인님께서 한국인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서 이제 한국어로 멕시코를 만나고 싶어 예쁜 한국 여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네. 네, 좋습니다. 그립이 자 바로 진행해야 되겠구나. 여기를 잡고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여기는 안 보이겠죠, 잘. 그죠?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등 운동하는 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세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세를 좀 알려드리면 좀 자극을 조금 많이 느끼시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진행을 하실 때. 역과? 제가 그쪽. 아, 네네. 등 근육과 햄스트링이 짝짝이신데 심하게 몸이 조금 이제 측만이나 이제 비율 자체가 좌우 비율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이 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측만이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심하시죠. 그래서 등이 조금 이제 한쪽이 더 발달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다리가 한쪽이 더 짧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웨이트를 주로 이제 진행을 하시, 제 웨이트로도 충분히 운동 교정을 할 수도 있지만, 필라테스나 이런 교정 운동을 통해서 먼저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나서, 네, 웨이트랑 병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우리 몸이 균형을 잡으면서 일단은 고루 발달을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너무 근육만 발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몸을 좀 탄탄하고 바르게 좀 잡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좀 몸이 내 체형에 맞춰서 운동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웨이트부터 안 시켜요. 그래서 중량을 먼저 들게 하진 않고 무조건 맨몸 운동부터. 그래서 전체적인 몸의 체형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맨몸 운동을 통해서 일단은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잡고 일단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발달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속근이 좀 발달이 되고 좀 몸이 좀 바른 정렬이 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량을 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블을 좀 이용하실 건데. 지금 자세 일단 먼저 보실게요. 저 지금 이 운동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에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친업이나 랩풀다운이나 이제 로우 같은 거다 진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게를 조금 낮추고서 조금 이제 다듬는다고 하죠. 약간 이제 허리 쪽 라인이나 광배를 조금 다듬는 라인으로 저는 조금 운동을 하는 편이고요. 자, 일단 그립을 제가 어깨 넓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립 자체를 다 바깥쪽으로 빼는 이제 썸네스 그립으로 잡았고 이제 이 운동을 진행을 하실 때 먼저 팔 하나 정도 간격을 두신 상태에서 발을 어깨 넓이로 두시고 자세를 먼저 낮춰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광배에 힘을 주면서 자세를 이제 그립을 당기면서 자세를 마무리를 지실 건데 보세요. 지금처럼 팔꿈치 자체가 뒤로 빠지시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살짝만 굽힌 상태에서 밑으로 그냥 일자로 내리면서 가슴을 세워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다시 올리실 때는, 이완을 하실 때는 그대로 똑바로 그냥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이완을 살짝 해주셨다가 마찬가지로 이거를 완전히 이완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긴장이 유지된 상태까지만 이완을 시켜주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그대로 당기셨을 때 광배만 조이시고요. 가슴만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되시고, 마찬가지로 견갑대 낮추면서 다시. 일단은 지금 자세 보시면 지금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팔로 이렇게 당겨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이제 광배로 눌러주는 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잡혀지나요? 그래서 팔꿈치 자체를 뒤로 빠지게 이런 식으로 로우처럼 이렇게 당기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바깥쪽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내렸을 때 그대로 광배를 조이는 느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서부터 당겼을 때 그대로 기립을 잡아주시고 쭉 그대로 밑으로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완하실 때 그대로 광배를 쭉 빼면서 이완을 해주셨다가 다시 그대로 가슴을 살짝만 세우시면서 기립근부터 시작해서 광배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다시 자세 보여드릴게요. 로우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고립된 상태에서 광배를 조여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늘렸다, 조였다. 그렇게 해서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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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 동작인데 많이 또 보셨을 거예요. 하시는 동작은 헬스 TV에서는 많이 진행을 안 했었나? 일단 이제 요 동작도 등 운동 하면서 좀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죠. 그립이 일단은 이제 좁게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넓게 잡고 진행을 해주실수록 전체적으로 이제 광배 바깥쪽으로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시니까 일단은 내가 좁게 잡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힘 자체가 안쪽으로 쏠리게 돼 있죠. 넓어질수록 내가 이제 그립이 넓어질수록 힘에 들어가는 방향 자체가 바깥쪽으로 빠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행하면서 일단은 가슴을 조금 세워주시면서 기립근을 같이 조여주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견갑대 자체가 일단은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광배만 늘렸다가 조이는 동작이시기 때문에 이완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 풀리셔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광배는 펴준 상태에서 조이시는 느낌으로만 가요. 여기서 팔을 내리실 때 뒤쪽으로 조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서 광배를 조이는 느낌으로. 네. 그러시면 이제 등에 조금 더 힘 주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 저는 이걸 하면서 친업이나 이제 풀업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키니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세를 잡을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광배가 넓게 펴져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광배를 펼치는 느낌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자세를 하다 보니까 좀 그 느낌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후면 포즈를 취할 때도 뒤쪽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서시는 것보다는 광배 자체를 조금 펼친 상태에서 조금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네. 로프로 하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등 하부 쪽에 그래서 하부 승모근 쪽이나 등 광배 하부 쪽으로 조금 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프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로우 형식으로 진행이 조금 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광배이긴 하지만 이제 로프로 진행하실 경우에 좀 하부 쪽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네 맞나요, 은진 언니? 네. 은진 언니가 계속 질문을 막 던지고 있어요. 막 저에게. 지금. 저는 처음 운동은 예전에 일단은 처음, 사실 뭐 대학교 이제 체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가 국가 자격증 준비하면서 그때 처음 헬스라는 걸 배워봤고 대학교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국가 자격증 따고서 제대로 배운 건 그 이후에 바로 첫 번째 취직한 데에서 조금 이제 배웠죠. 운동을 배우면서 지금 일하는 곳에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고 좀 여러 이제 운동하시는 선배님들한테 조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원포인트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렇게 해서 또한 이제 위에 상사분들한테 좀 배우기도 했지만 정말 저는 그래도 운 좋게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조금 이제 도와주셔서 여러 스킬들을 조금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간이 벌써 50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동작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설명 자체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일단은 동작이 조금 많지 않았다는 점 감안을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좀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항상 그래도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방송 항상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일단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이제 더 추워지게 아무래도 이제 겨울 시작이니까 이제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춥다고 이제 바깥에 나가지 않고 또 집안에만 웅크리고 계시지 마시고 일단은 뭐 짐에 나가셔서 일단은 바깥에서 야외 운동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짐에 들어가셔서 땀 흘리시고 열을 내시고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감기 예방에 더 도움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저 오늘 등 운동 일단 진행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재방송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HTV 뉴스데스크 생기면 제가 아나운서 1순위래.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네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